오늘은 싱글벙글 설거지를 하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부디 한국 여성과 결혼할 때 유심하게 여자의 인성을 봐야 한다는 걸 명심해주세요. SK이노베이션에 다니는 남성이 와이프 사이코 같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이제 막 120일 된 애기 있는데 나는 평일에는 일하고 와서 쌓여있는 설거지 다 하고 아기 목욕도 시키고 아기 잠자기 전 젖먹이도 제가 다 합니다. 잠까지 제가 재우고 싶지만 내 품에서는 잠을 안 자서 와이프가 재우는데 손목 아프다 어디 아프다 어쩌고 수면 교육 한답시고 하루 종일 울어도 그냥 내비두더라. 와이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만 하는 주제에 애 재우느라 힘들었다고 한숨 푹푹 쉬고 주말에는 나 쉬는 꼴을 못 보고 보니는 나가서 놀고 오겠다고 날리고 애는 수면 교육이랍시고 하루 종일 울게 냅두는데 내가 뭐라 하면 또 난리치는데 사이코패스 맞지? 라는 말을 하며 육아에 대한 아내와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육아한답시고 회사도 안 다니는데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정상인이라면 엄마로서 엄마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여성을 향해 쓴소리가 나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또 다시 상황의 팩트는 따지지 않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같은 성별에 공감하여 너 이 새끼야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좆터지는 소리하지 말고 꼭 참아라. 내 동생이면 개패드 때렸고 네가 선택한 배우자다. 네 가족 구성원 중 유일하게 네 선택으로 고른 가족이니까 설거지에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을 하는 중소기업 경리의 발언도 보실 수 있죠. 우리 승무원께서는 이혼해라 너랑 사는 여자가 불쌍하다.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냐 밖에서 커피 마시고 일하다가 밥 먹는 바깥일과 차원이 다르게 힘든 게 육아다. 결국 쟤는 꼴랑 설거지하고 목욕시켜주고 밥 먹인 걸로 생색 앵간이 내내. 여자가 아침 점심 먹을 반찬이랑 국거리 해놓고 빨래랑 청소도 해놓고 틈나는 대로 육아법도 공부해야 하는 게 설거지남의 정석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모든 걸 남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우리 아줌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아기 씻겨주고 밥 먹이고 밀린 집안이라는 게 쉬운 일이라 생각하시나요? 진지하게 여러분은 남성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여성들은 어떤 인간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죠. 애 낳고 기르는 거에 남자가 뭐라 할 자격 따윈 없다라는 글을 쓴 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스타 영상에 아내가 육아에 지쳐서 남편한테 화풀이하는 영상 있는데 댓글에 비난하는 글 존나 많아서 어이가 없다. 여자만 애 키우면서 집에 갇혀서 독박 육아하는데 당연히 설거지남이 바깥일을 하면서 집안일도 모두 해야지. 지하철에 임산부 좌석 주차장에 여성 전용 다리 가지고 부들거리는 것도 같이 역겨운데 꼬우면 여자로 태어나던가. 라는 무적의 논리를 가진 우리 한국 여자를 보시죠. 제가 뭐 몇 년 전에 자료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2024년도 여성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저딴 마인드의 여자들이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시죠? 그녀는 과거 좋아하던 남자와 사귀지 않고 원나잇이 끝난 다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이 여자의 고백을 까버려서 트라우마가 생겼죠. 그래서 그녀는 한남이랑 연애 결혼하는 게 대단한 일인 양 축하해주는 게 신기하다. 2024년 다짐은 비연애이고 남자 안 만날 거야 혼자서 충분히 잘 사니까. 라는 말을 하며 정신승리를 하는 여자였죠. 그러니까 좋아하던 남자와 잠을 자고 나서 버림받고 비연애 불꽃 FM 전사로 돌변했다는 겁니다. 저런 여자들이 지금 남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겁니다. 여자와 결혼하면 무조건 남자들이 빌빌기어야 한다. 모든 육아는 남자가 해야 하고 여자의 투정을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 라는 식으로 남성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언젠가 만날 남자가 자신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설거지를 해줘야 하니까요. 우리 여성들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돈 몇 푼 벌어오는 건 벼슬이 맞습니다. 당신들 입구멍에 엽떡 커버업어 넣어주고 샤넬백 드릉드릉 사주는 건 다 남자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벌어온 돈이라는 걸 왜 모를까요? 여러분은 진지하게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저런 여자인지 빠르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저런 여자들은 하나같이 결혼하기 전에는 현모양처인 마냥 스탑널커처럼 하고 다닐 테지만 결혼하고 임신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넣기 위해 드릉드릉 하고 있는 여자들입니다. 부디 한국에서 여성을 만날 때는 올바른 정신을 가졌는지 꼭 검증하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남성들 그냥 여자는 여자끼리 살라 그러고 국제결혼을 하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부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남성들이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건 벼슬이 맞다.